10만 원만 주세요. 나 어제 그 뭐지?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. 이체 해줘야 되는데, 10만 원. 331560. 원가가 13만 원인데. 감사해요, 언니. 이체 해줄게요. 오늘도 하나만 결제 도와드릴게요. 신랑한테 이체 해드릴게요. 남습니까? 와, 33만. 한 달에 한 6번이면 그것도 무시보다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럽죠. 야, 합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? 여기 합숙하는 동안에는 갔다 올 거예요? 혹시 갔다 오시나요? 아니요. 누가 아, 와요? 네? 누가 오기로 했어? 출장비가. 출장? 에? 아, 저도 안 왔어요. 비싸? 저도 안 부르거든요. 아, 저도 안 거짓말 부르고. 거짓말하지 말고. 아니, 거짓말이야. 거짓말하지 마. 리얼, 리얼. 출장비가 없... 아까... 아니,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잠깐만. 진짜로. 근데 우리 여기... 있잖아. 계신데? 청담동이요. 청담동이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샵이 되게 좋은 데였어. 유명한 선후배들이 다니는 곳이죠. 네. 라이브 있어가지고 2시에. 겨우 돈 꽤 들 텐데, 저것만 해도. 너무 이뻐. 와이프가 지금 밖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어 메이크업 그런 비용이라든가 뭐 주유비라든가 솔직히 좀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.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.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이런 거를. 보통은 정액권을 끊고 다니세요. 보통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권을 끊어도 두 달 아니면 무조건 소진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저번에 헤어 메이크업 받았어요. 한거구나. 저 네일이 저 강남에서 하면 비싼데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. 비슷해요. 비슷해요. 할인 받으면? 그럼 품위 유지비, 꾸민비. 제가 하는 일은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. 지금 결제 도와드릴게요. 네, 김현기로 돼 있을 거예요, 정액과. 네, 네. 5천원만 있어가지고. 네? 5천원만. 아, 다 썼어요? 네. 신랑한테 이체 해드릴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따로 해도 되는 거죠? 어차피 계좌 따로 입금해도 되는 거죠? 그죠, 따로니까. 양손 같이 넣을 수 있어요? 네, 네, 네. 이거 너무 이쁜데, 이거 진짜로? 입금해줄게요. 외상. 볼 줄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. 저렇게 항상 이제 남편분한테, 그죠? 항상 저런 식으로. 그렇죠. 뭐, 마음도 좋고 뭐 다 이해하고 지금. 근데 형편이. 맞아요. 아유.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닌데. 언니, 저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, 저렇게 그 라이브를 하시는 진짜 오랜만이죠.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짜라란. 어떡해? 이거 어때요, 여러분? 요거? 우와. 오늘 최대 인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뭐야, 뭔 일이야?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. 나가시면. 많이 먹어봐가지고 대충 설명서 안 아까 보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뭐 사람들이 보나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간이 30분이 후딱 가버리네요. 여러분, 라방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해요. 나 어제 그 뭐지?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, 이체 해줘야 되는데, 10만 원? 331560. 원가가 13만 원인데. 감사해요, 언니. 이체 해줄게요. 오늘도 하나만 결제 도와드릴게요. 신랑한테 이체 해드릴게요. 남습니까? 와, 33만.
한 달에 한 6번이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럽죠. 지금요? 없죠. 많이 쓰죠.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1억은 썼지 않을까? 쉽다. 비용이 썼죠. 진짜. 와, 진짜 어떡하냐. 그 퇴직하실 때 퇴직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. 퇴직금이요? 네. 퇴직금은 제가 솔직히 차를 샀어요. 제 꿈이 원래 40살 이전에 꼭 저는 벤 타고 싶었었거든요. 제 꿈이 인플루언서를 하려면 조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지금 잠깐만 그거 올린 거죠? 이거 손으로 가렸다가 이렇게 한 거. 오케이, 오케이. 내일. 아, 내일, 내일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내일인데 굳이 저기서 안 해도 되는데 저거를. 저 겸사겸사 하는 거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원래 다 그렇게 하죠. 일부러, 일부러. 일부러. 이제 자꾸 이렇게 저 혼자 벌고 와이프는 계속 쓰기만 뭐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. 무엇부터 살 건데? 여기 이쪽으로 와. 세 개만 사. 세 개 사. 식구가 몇 명인데. 야, 불안하네요. 불안해요. 저렇게 쇼핑하는 거 불안합니다. 또. 필요한 것만 사자. 어? 없어 지금 돈 여유가. 다음 번 식비가 많이 나올 만해요. 너무 비싼 걸 많이 사셨어요. 제가 와이프한테 장을 볼 수 있는 게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해서 계좌 이체했다고를 이야기를 했어요. 뭘 10만 원, 10만 원으로 장을 어떻게 봐. 갈치 이거는 제주 갈치. 이게 세팩 해주세요. 시원시원하네. 오징어도 사고 문어도 사고 뭐. 어? 안 돼, 소고기는 없어, 돈. 아니, 삼겹살은 살찐다고. 아니, 난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. 소고기 먹어야 된다고. 단백질 없어가지고 머리 다 빠진다고, 지금. 내 10만 원밖에 분명히 딱 줬다. 거기 맞춰서 사라고 했어. 아무렇게나 막 다 갖고 한 게 아니야. 아, 스트레스 받아, 진짜. 그 소비 습관이 남아있는 거구나, 옛날에. 금액이 좀 초과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막 담길래 저도 몰래 막 갖다 놓고 그러게 됐는데. 자꾸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사더라고요. 비싼 것만 사려고 해서 좀 그랬죠. 넣었어. 얼마 나왔어? 아니 이거 사야 되는 이거 거야 다. 다 살 거냐고? 아니 저 전복하고 문어하고 다 뺐는데도. 기다려, 그럼 내가 통화 좀 하고 올게. 여보세요. 잘 쉬고 있어요? 주중에 좀 장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10만 원만 좀 나한테 보내줘봐 지금. 지금 바로 계산해야 되니까. 본인 엄마? 일단은 본인 저기 어머니. 내가 계산 다 하고 다시 전화할게요. 딱 현실적인 제 바람은 직장을 뭐 잡고 일을 하거나 그거 아니면 차라리 집에 와서 애들 잘 케어를 하거나 그게 두 가지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습인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혼 생각이 있겠죠. 이 정도 씀씀이면 딴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주식만큼 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오늘도 메이크업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. 그래 오늘 괜찮아. 그러면 야, 합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죠? 여기 합숙하는 동안에는 갔다 올 거예요? 혹시 갔다 오시나요? 아니요. 누가 와요? 네? 누가 오기로 했어? 출장비가. 출장? 네? 저도 안. 아 잠깐만. 비싸? 저도 안 부르거든요. 아니, 저도 안 거짓말 부르. 거짓말 하지 말고. 아니, 거짓말이야. 거짓말 하지 말고. 리얼 리얼. 출장비가 없... 아까 아니 웃길라 그런 잠깐만. 거 아니야? 잠깐만 진짜로.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. 계신데. 자기 스타일에 맞은 사람을 찾는 거죠. 아 여기 계신 분하고는 또 안 맞아가지고 부르셨다. 아니 안 맞은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. 낯가려가지고. 낯가려서. 저도 출장비가 부담돼. 저는
제가 고치거든요. 저 안 데리고 와요. 출장비가 어마어마해요. 참고로 놀라운 거는 저희가 4기 있거든요. 4기. 헤어 메이크업을 출장을 부르신 분은 심지어 저희 세 명도 출장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경미 씨가 출장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, 사실은.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 있어요? 요건 좀 먹을 것 같은데. 아, 괜찮아요. 아니, 무슨, 아니, 이미 다 그래서 오늘 컨셉 뭐예요? 장원형. 어? 네? 장원형. 사진을 보여줘. 그러네. 이 헤어는 헤어가 보니까 얼굴 말고 아니 그러니까 헤어.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장원영 씨 요즘 그 헤어네. 그러면 내일도 장원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? 그럼 어떻게? 내일은 다른 컨셉? 아 내일은 또 다른 컨셉이 있어요? 깔끔한 커리어 우먼 같은 일 다녔을 때 그런 당차고 씩씩한 워킹맘. 이렇게 저보다 어렸으면 동생 하고 진짜 언니 그러시면 안 돼요. 언니. 저보다 언니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언니 큰일 나요. 진짜로 언니. 오늘 초면이지만 되게 쭉 보는데 우리 경미 씨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직업은 연예인을 했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. 네네. 남편과의 문제도 남편과의 문제지만 기본적인 우리 경미 씨 속에 있는 화는 본인의 어떤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 화가 끌어올라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내가 해야 직선이 풀리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해. 하든가 말든가 정말 뭐 하루에 두 번, 세 번을 하든 그거 누구도 안 말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치면 어머니 저 애 봐주고 밥 해주시고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. 어머니 용돈도 안 드리면서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. 그래서 네네. 저 마음이 저 눈에서 그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저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분은 계속 더 미치는 거예요, 속으로. 맞아요. 자, 우리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보셨어요? 아니, 남편이 이혼을 신청을 하셨으면 좀 이해가 좀 갈 것 같아요. 아니지, 여자분은 왜? 근데 지금 반대니까 글쎄요,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. 우리 젊은 부부. 자꾸 저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노답이신 것 같아요. 노답이신 것 같아요. 노답. 노답, 네, 노답. 뭐가 어떤 게 노답인 것 같아요? 전체적으로 다 노답이시고 이혼 얘기를 하시는 거는 센 척 하려고 일부러 하지 않나. 마음속은 이혼하고 싶지 않으신데 이제 남편분께서 좀 더 밑으로 와라 이런 의미로 이혼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잘못 봤어요. 아니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 그 이틀 동안 합숙을 해야 되는데 싸우시면 안 돼요. 벌써 하기 전에 여기 아직 싸운 분들은 싸울까 봐. 이제 또 둘이 제가 말려야죠. 저 평화주의자예요. 평화주의자.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. 뭐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예솔님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. 저희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신 것 같아요. 하루 왼종일 다랑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. 저 저건 진짜 노답이다 생각이 들었거든요. 나 저 정도는 진짜 아닌데 남편이 저런 부부를 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전 두 분 다 보다 제가 난 것 같은데요. 여성분들만 놓고 보면 너무 자만심인가. 아내분 오늘 지금까지 나온 영상 보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? 그냥 보고 싶지 않았어요, 영상을. 그냥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본인의 모습도. 본인한테는 굉장히 뭐 보기 싫은 장면, 이것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캠프를 마친 후에 조정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여기다 자기야. 어. 근데 영상 보니까 둘이 좋게 보이진 않았어. 당연히 싸울 땐 안 좋게 보이지. 내가 너한테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대화가 잘 안 이어져가는 게 나는 그게 큰 것 같아.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주면 되는 것 같아, 서로. 노력을 해야지. 새 커플 중에 누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? 제일 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좀 심하지. 근데 다른 부부에 비해서는 내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, 나는. 내가 부부 생활 중에 한 거는 1도 생각 안 하지. 내가 애들한테 했던 거는 1도 생각 안 하지. 내가 뭐 너한테 뭐 너 이야기 뭐 했는데? 조심했던 사람은 그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네가 이야기가 왜 나와? 지금까지 쌓인 얘기인데. 거를 얘기하는 거야. 아니 근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 하려고 여기 왜 왔어? 아, 네가 인정을 안 하고. 무슨 인정을 안 하는 건데, 근데. 아니, 지금까지 내가 뭐 애들 임신, 육아, 출산 한 거. 내가 지금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애들을 너가 잘 안 돌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다, 방금. 너는 응원을 해주는 거냐? 뭘 하는 거냐? 뭐 갑자기 여기서 또 응원 이야기가 왜 나와? 아니, 말은 응원을 해준다 하고 내가 눈치 보는 게 그거야. 결론은 애기 바라잖아. 아, 난 방금 또 얘기 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다. 나는 네 도와주고 네가 반대한 적 있어? 너가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솔직히 물어보자. 그러면 결론은 나만 잘못한 거냐, 너는? 야, 너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말 하냐? 이렇게 대화가 뭐가 없어, 원점이. 자기 주장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함이 느껴지죠. 그러니까 너는. 내가 뭐라 했냐고. 아, 혼자 말해, 뭐. 감정 소비하던 거 대화하기 싫어. 그래. 고맙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형님은 궁금하고 있는데 형님은 저기 정관수술 했다 그랬잖아요. 네. 한지 얼마 됐어요? 둘 때 낳자마자. 진짜로? 그만 20년. 형수님이 하라 그랬어요? 아니면 형님이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? 나한테 하라 그랬지. 나도 통보했어. 이혼하겠다. 당신 할래? 내가 할래? 그러라고.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았어. 그 바로 갔어 그냥. 아, 가가지고 하는데 아팠어요? 빨리 끝날 줄 알았지? 아팠어요? 겁나 장난. 이거 꽉 찌면 아프죠? 거의 10배? 여기에? 어, 그거 꽉 찌면 아프죠? 아프잖아요, 꽉 찌면. 장난 아닌 거야, 그거는. 10배? 그 이상? 그 사람마다 틀리니까. 나는 나 안 할래요. 미치는 줄 알았어, 미치는 줄 알았어. 이 땡기는데 이거 막 나는 또 직장 동료들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개뻥이야, 그거는. 그거는 개뻥이야, 개뻥. 안 아플 수가 없지. 방금. 근데 이제 또 형수님이 또 불안해하고 하니까. 그치, 해야지. 근데 웃긴 건 한 2, 3년? 이따가 이 자괴감이라는 게 확 와. 무슨 자괴감? 남자가 아니라면. 근데 나도 살짝은 그거 하잖아. 왠지 남자가 아닐 것 같아. 아니요, 남자 아니요. 아, 추천은 안 해. 필요할 것 같아요, 안 필요할 것. 근데 해야 돼. 나는 정관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, 언니. 해야 돼. 이거 하나 못 해줘? 나를 위해서. 어. 나도 그랬어, 그때. 싸웠을 때. 그러니까 나는 언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. 근데 남자가 해야지. 여자는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아.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. 안 해줘. 안 해줘, 언니. 넷째 유산하고. 유산했는데도. 근데 왠지 할 것 같은데. 아니, 언니. 전혀. 아, 전혀. 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제는 못 참고 살겠다 이거야. 이제 나도 진짜 나는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아 그래 내가 선택했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언니. 맞아. 왜? 나는 아직 한참 젊고 예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왜? 지금은 없지만 원래 있었는데 그게 더 억울한 거야.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으니까 더 억울한 거야. 그래서 나는 더 부득부득 내가 능력이 생겨야겠다.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지. 얘는 몰라.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걸 안 좋아해. 그리고 내가 어디가 빠져, 언니? 나도 줄 서, 언니. 나는 내가 하려고 맘 먹잖아, 진짜. 맞아. 누구든지 꼬실 수 있어. 근데 나는 진짜 책임감으로. 그러니까 나는 깨끗이 끝나고 나는 갈아탄다고, 나는. 이럴 거면. 근데 그럼 뭐해? 남편이 안 놔주는데. 안 놔줘. 이혼할 생각 1도 없어. 제 이혼 의사는 50%입니다. 와이프가 혼자 사는 것도 자기 꿈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.
MSN 불렀어요. 출장. 너무 예뻐. 어떡해.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의심해 볼게. 오는 건 진짜. 1000% 올 거야.